문득 시계를 볼 때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나올 때가 있죠. 오늘 운이 좋은데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달력에 같은 숫자 4개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루프스 웨인라이트의 11시 11분 11.11이라고 하던데요. 네, 듣고 왔습니다. 11시 11분 11월 11일에 11시 11분 아쉽게도 저희 방송 시간은 아닌데요. 이따가 또 그 시간에도 함께 저희 국민TV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로 알고 계시는데 또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래떡 데이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가래떡이 뭐 어떻고 빼빼로 뭐 어떻습니까? 우리 뭐 오늘 하루를 좀 기억하면서 기억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기억하면서 뭐 좀 즐거운 일들, 재미난 일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항상 저희와 좋은 친구 같은 또 그런 분들이죠. 네. 오늘 참 그 많은 분들이 굳이 이런 날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그 뭐랄까요 기념일들 중에서도 좀 빼빼로데이 뭐 무슨데이 무슨데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뭐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굳이 꼭 이런 걸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남들 다 하는데라는 그런 약간의 그게 뭐랄까요 그 일말의 그런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의 결정에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그래도 좀 뭐랄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또 남에 관련된 거면 이를테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아니면 뭐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이걸 원할 거야 이런 대기라니까 챙겨줘야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욕망을 뭐랄까 그 살짝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의외로 정말 그 좀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나 상대방이 좀 그러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챙기게 되고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그 사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용자는 아이들이지만 그 마케팅 대상자는 부모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게 정말 그 악질 마케팅인데 약간 농담을 섞어 얘기하면 좀 약간 악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런데 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얘기는요 나중에 저희 목요일날 또 응답하라 2050에서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혹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저희 게시판 보편넷에 그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소창에 bopyun.net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게시판 보편넷이 있고요. 그 중에 목요일 코너 응답하라 2050 이번 주 주제가 바로 기념일입니다. 네. 비판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재밌게 보냈어요 하는 것도 괜찮고요. 나만의 기념일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이제 또 잘 챙기는 사연 같은 게 나와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이 뭐 어떻습니까? 저희 뭐 재밌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리고 월요일이니까 영화 인디오에서 조금 있다 2부에서 공기영 감독님과 또 만나뵈는 시간이 되겠네요. 계속 혼남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뵌 훈내를 이제는 저희 더 이상 이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오시기만 해도 그 훈훈한 느낌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언제 한 분들 오시죠. 네. 지금 스튜디오 벽에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링가링가,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링가링가,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아, 좀 신나는 노래들로 시작해봤는데 태양씨의 신곡이 나왔군요. 링가링가. 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이런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직접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그 스태프 잠깐 일할 때 그 태양씨의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방송 녹화 현장에서. 아, 그 잘하시더라고요. 그 절도인 안무와 노래도 잘하시고. 제가 그때 그 녹음 파일도 들고 갔는데 일 때문에 노래도 잘했더라고요. 아무튼 또 신곡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더 듣고 올게요. 유성훈의 힐링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오겠습니다. 유성원의 힐링 그리고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항상 엔진을 켜둘게 노래가 되게 뭐랄까요, 그 참 로맨틱하죠. 근데 그 항상 엔진을 켜두기 위해서는 또 공회전이 수반이 되고 또 환경오염과 이런 것들이 또 수반이 되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가 로맨틱하기 위해서, 낭만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랄까, 좀 낭비? 참 재밌죠? 그 로맨틱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장미꽃잎을 뭐 한가득 선물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풍선 같은 것들을 잔뜩 선물한다던가, 아니면 촛불을 잔뜩 둘러놓고 한다던가. 가만 보면 참 로맨틱한데, 어떻게 보면 다 좀 뭐 자원을 막 낭비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랄까 검소하고 절약하고 이런 것들과 로맨틱한 것은 과연 병행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로맨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로맨틱하면서도 그 사람이 좀 검소하고 막 환경오염 안 하길 바라고 막 환경 파괴 뭐 자원 절약하길 바라는 거, 이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물론 이제 뭐 시 같은 걸 써줄 수도 있겠죠. 시 쓸 수 있고 그런 건 또 환경오염 안 되긴 한데 낭비라는 느낌 들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감성을 또 뭐랄까 낭비라기보다는 좀 더 많이 퍼주는 느낌? 그냥 낭비라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낭만적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거를 그냥 최대한 주는 거, 퍼주는 거. 네,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좀 약간 정 없이 딱 할 만큼만 하고 줄 만큼만 주고, 왜 이건 됐지 뭐 이런 거, 아니 뭐 이거 하는데 이만큼이면 됐지 뭐 나머지는 다 낭비야 라고 하는 좀 그런 마인드랑 로맨틱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많이 퍼줘야 되는데 공회전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엔진을 켜두면서 공회전을 안 하는 방법 없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오자마자 엔진을 켤게. 좀 그런가요? 아무튼 좀 뭐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델리 스파이스 노래에 대한 좀 대한 좀 뭐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해봤네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리고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듣고 오겠습니다.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뵙는군요. 네. 이게 지난주는 그 민용군 감독님 오셔가지고 네. 그 훈남들의 대잔치였지만 지금 이제 둘밖에 없는 이 순간 네. 그 홀로 독보적으로 빛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둘이
방송하는 건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 네. 몇 주간 또 게스트와 네. 함께하다 그쵸, 보니까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다 네. 또 색다르네요. 네, 너무 좋네요. 이것도 네. 좋아요. 전 사실. 네. 전 이 좋아요. 네. 네. 아 그쵸. 그 존재감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근데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또 경험이기도 했고요. 네, 뭐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좀 뭐. 좀 화제도 좀 더 많아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그 설레임도 그렇죠. 항상 뭐, 있고요. 새로운 피가 또, 네. 또 들어오면 또 방송이 또 새로워지는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좀 뭐랄까 그 우리만의 그 은밀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네. 아 근데 의외로 오신 분들이 다 그 은밀한 얘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또 지난 뭐 네. 지난번은 2주였습니다. 그동안 뭐 또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바쁘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예, 이제, 뭐, 작업이 막바지라서. 아. 네. 막바지, 원래 보통 그렇잖아요. 뭐, 만드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이 막바지가 되면 되게 예민해지는 걸로. 아, 근데 이제 네. 다행히, 뭐, 조금, 뭐, 여유 있게 좀 작업을 하는 편이라. 네. 뭐, 예민해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다행히 이제, 뭐, 극영화 같은 경우에 촬영이 종료되면 네. 이제 뭔가 더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아 맞아요. 다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또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뭐 좀 작업을 조금 더 손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뭐 그런 점들을 고민하는 시기라서 뭐 예민한 아.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좀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마무리가 중요하죠. 네, 특히 영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찍어놓은 것들로 이제 네. 원래 생각한 바대로 다시 조립을 하는데 아 생각한 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 어떻게 바꿔볼까 이걸 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고민을 작업할 때 많이 해요. 녹음 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하려면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 작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아, 네. 뭐 항상 창작하시는 분들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만큼은 좀 완성이 되고 나서 네. 아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뭐 이런 후회를 아, 안 하기 위해서 조금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 나면 또 후회가 또 남겠죠 또? 아 물론 그런 게 네. 있긴 하겠죠.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짓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남겨놔야지.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준비 딱 하는 데까지 힘 다 쓰고 수습하는 거에서 약간 뭐 힘 네. 빠지는 경우가 네.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건 뭐 창작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또 이제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기름을 채우고 올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올 때도 생각하고 날아가 버리는 아 정말 이게 참 씁쓸한데 네. 네. 그런 게 없도록 준비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니까요. 또 뭐랄까 그 월동 준비도 사실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다시 따뜻해질 때까지. 네. 아, 저도 이제 곧 연말 되면 저는 이제 작업 저도 네,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월동 준비를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곳간에 이제 쌀이 떨어져. 네. 네. 그러지 않을까. 뭐 그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 집은 벌써 떨어졌어요. 아. 네. 농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단곡 듣고 왔는데 어떤 노래죠? 네, 하트의 언론입니다. 아, 굳이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는? 오늘의 선곡이 굳이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아, 굳이란 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아니,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제? 언론. 네. 언론? 네. 언론에 관련된 건가요? 홈언론 아니고요. 네. 아쉽죠? 아쉬우시죠?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아, 아니, 저도 좀 개그 쳤는데 뭐 안 받아주시고 지금. 저도 개그 한 건데. 아, 서로의 개그, 서로 가 닿지 않는 개그, 네. 네. 언론에 대한 영화이고요. 홈언론, 나홀로 집에도 아니고요. 네. 네. 어떤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래비티와 오리지 로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네. 네, 요즘 또.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영화죠. 맞아요. 이거
보신 분들이 아우 뭐 또 봐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사실 보신 분들이 뭐 저희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아마 좀 많으실 거고, 네. 뭐 흥행이 됐다고 하면 됐고 또 안 됐다고 하면 좀 안 됐다고 하는 좀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영화라서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헐리우드 영화.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인데.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네. 아, 이건 정말 좀 남달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비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네. 4천만 불이었는데요, 제작비가. 와. 그래비티는 5천만 불입니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간 영화죠. 네. 그래서 사실 뭐 5천만 불도 굉장히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지만. 네. 요즘 헐리우드에서 이제 제작되고 있는 메인스트림 영화로 보자면 약간 중저 예산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영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군요. 요즘은 뭐 많이 들었죠. 요즘은 이제 보통이 이제 한 1억 불을 기준으로 블록버스터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 본다면 좀, 예.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진 않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기준이라는 게 사실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네. 아.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또 영화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영화는 그 우주 공간에 대한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일단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시점으로 이제 우주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 이제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게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주인공이 느끼는 실제 어떤 느낌, 공간이나. 네.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 그 어떤 실제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좀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겠죠. 예, 그런 점에서 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어떤 특정한 관이라든지 영화관의 이제 어떤 특정한 상영관이라든지. 네. 어떤 뭐 사운드가 어떤 곳이 더 좋으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던, 예, 부분입니다. 네. 아, 스크린을 통해서 그 우주 공간의 느낌 얼마만큼 잘 전해질까 좀 궁금한데요. 이 영화는 또 3D로 제작이 됐어요. 아, 그러면 그 카메라, 그렇죠. 아니, 카메라래, 그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데. 네.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영화의 어떤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잔해물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 네. 우주의 그. 네. 그그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은 이제 쓰러지고 아기들은 울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관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실제로 뭐가 나오는 거죠? 네네. 와. 그러니까 3D 뭐 요즘 굉장히 3D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3D 영화들 중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좀 높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더 3D에 그 본질에 더 가까운 것들을 찾아다니시다가. 네. 그런 상영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3D 영화를 이제 그 뭐였죠? 아바타를 통해서. 네.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되신 거예요? 아, 네. 뭐 그 정도인가요? 네. 아. 아바타를 넘어서는 3D는. 네. 카메론이 얘기하기로 이제 그래비티가. 아. 아바타를 넘어섰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이 그래비티 팬들 이제 그 영화를 실제로 만드시는. 네. 팬들이 몇몇, 그러니까 감독들 중에서 이제 팬들이 있는데. 아,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그래비티의 아주 광팬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제 그 표현은 아닌데 이제 뭐 3D는 그래비티를 위해서 뭐 탄생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정도로. 무슨 그 3D TV 광고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래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기획이 된 게 10년 전인데. 아, 정말요? 네. 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기획이 됐는데 그때는 이 그래비티를 만들 만한 기술이 없어서. 네. 그냥 묵혀뒀다고 해요. 아. 근데 이 감독이 아바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죠. 네. 네. 정말 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영화의 표현의 어떤 그 폭이. 그렇죠. 점점 넓어지고. 네. 있구나라는 걸 딱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이러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 네. 네. 재밌는 거는 그 이 영화도 이제 뭐 이 영화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네. 기술이 아주 정점을 찍은 이제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의 기술이 발전을 정점을. 네. 찍은 영화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터미네이터 2라든지 뭐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네. 아바타라든지.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아주 기술의 최정점으로 만들었지만 기술에 대한
좀 약간 아, 네, 네 오히려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죠. 말씀하시니까 방금 언급하신 영화들의 어떤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네. 아, 맞아 그런 메시지들이 다 있었지. 그러니까 생각이 뭐 이 영화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이 나오면 좀 기술의 기술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렇죠. 뭔가 그 어떤 힘, 뭐 기술뿐만 아니라 뭐 힘이라는 게 있다면 이를테면 네. 뭐 그 힘을 어떻게 쓸 건가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어느 순간 그 힘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네. 또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네. 하고요. 이게 영화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네. 네. 특히 만화 영화에. 네. 아, 알겠습니다. 계속, 그래비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영화 내용은 어떻게 줄거리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대략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아. 일단 주인공은, 라이언 스톤이라는 이제, 원래 직업은 의사고요. 네. 여기는 미션 스페셜리스트라 그래서, 이 분의 직업은 이제 우주에서 네. 허블 망원경이라는 그, 네, 망원경은 네, 이제 우주에 띄어놓은 네.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을 수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 참, 그게 근미래인가요? 아니면 그 지금 현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지만 아. 설정상 현재 일어나는 걸로 설정을 하는 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미래라고 해도 한 2, 3년 후의 미래 정도일 것 같고요. 실제로 막 우주 공간인 걸 수리하기 위해서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경우 요즘도 있을까요? 요즘도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주 왕복선으로 그 이제 허블 망원까지 가서 이제 네. 수리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산 문제로 우주 왕복선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고 제가 아. 들었거든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요거에 대한 IMAX 영화도 있었는데 요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존속시킬 아. 것이냐. 이제 문제는 또 예산 문제로. 네, 굳이 뭐 우주에서 그걸 예, 찍을 필요가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장이 나면 여기서 뭐 아.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로 이제 보내가지고 수리해야 네.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네,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가 네. 되는데 나사에서 이제 계속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면서 이거를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목소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이게 사실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네. 무조건 우리는 왜 우주로 나갈 거다. 네. 뭐 우주에 뭐도 뭐 기지도 짓고 네. 뭐 우주에 뭐 정거장도 있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네. 예산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참 그 어린 시절 우리가 그 우주를 꿈꾸면서 네. 뭐 과학 입국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던 것들이 네. 조금 뭐랄까 김이 빠지는 퇴색된 느낌이 네, 있죠. 드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역학 관계로 봤을 때 사실 미국이 부정적인 어떤 세계의 어떤 역학 구도에서 네. 부정적인 그런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국의 그런 뭐 국가적인 힘이나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네. 그런 거를 유지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허블 망원경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나서 네.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주로 이제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네. 뭐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짓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중국에 대한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중국이 좀 이런 것들을 예산 문제 같은 걸 좀 이어서 네. 네. 아니 그냥 그러지 말고 새로 짓지 말고 그냥 인수하시면 좋을 텐데. 허블 망원경이요? 네.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은 아마 있고 이제 우주 정거장을 아, 새로 정거장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마치 그 전망대 옆에 매점을 세우듯이. 네. 정거장을 아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이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어떤 네. 역할을 하죠? 이거는 영화를 좀 아, 보시면 예, 영화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고요. 이 우주 정거장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꿈의 공간이잖아요. 그 은하철도 999를 타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기다리는 기다리는 곳인데. 쳐와 어서 와. 그럼 이제 뭐. 네. 메텔 늦었어. 이거 표가 없어. 이런 거. 네. 근데 이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아 저래서 우주 정거장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설마 그 드넓은 우주에
간식을 파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든가. 아, 간식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아, 이게 보충을 하고 보급을 하고. 예, 뭔가 아. 이제 진짜로 정거장인 거죠. 이렇게 들려서 네. 뭔가를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이제 어떤 뭐 재료 같은 걸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그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네. 하긴 너무 모니까 네. 좀 거점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대충 생각을 해도 네. 그렇군요. 네. 우주 정거장을 또 거쳐서 네. 망원경을 수리하러 가는. 네. 굉장히 여러 곳으로 얘기가 빠졌는데 어쨌든 이 주인공은 그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이제 임무를 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잔해들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해 그 파편에 맞아서 본인들이 타고 왔던 우주선은 이제 폭파가 되고요. 아. 동시에 이제 이 라이언은 우주의 미아가 되겠죠. 와, 정말 그 SF 소설 속에서 이제 네. 많이 묘사되는 그 네. 우주 공간의 나 혼자 남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이 시점부터, 이 사고가 난 시점부터 이 주인공 라이언이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섭겠는데요? 막막하고. 우주에 어떻게, 이게 헤엄을 쳐서 올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제 네. 이게 어디 무슨, 어디 동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사막이나 바다에 떨어진, 거기서 조난된 것도 굉장히 큰 일이겠지만, 우주라면 또 얘기가 또 굉장히 또 달라지잖아요. 아, 스케일이 다르죠, 일단. 네. 네. 거기서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그쵸. 네. 뭐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네. 아니, 최소한 뭐 사막이나 바다에서는 내 몸을 좀 버둥거려 볼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막막한 기분을 만약 그 넓은 화면으로 네. 느낀다면 아무래도 좀 공감할 수 있겠다는 그렇죠. 그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이제 라이언스톤 박사가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우주로. 아, 네. 근데 처음엔 이제 사람이 날아가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점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말씀하셨던 그 막막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걸 어째? 이런 감정이 좀 뭐 안 들려고 해도 들 수밖에 없죠. 어릴 적에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보다가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타고 있던 네. 기체가 이제 불시착하고 탈출하는데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는 네. 또 그런 신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글로만 봐도 그때 네. 너무 막막해서 아 정말 우주의 그 한가운데 미아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네. 했는데 아 이걸 또 영화로 볼 수 있게 될 네. 줄은 또 몰랐네요. 하지만 다행히 이제 이 여자, 이 주인공이 돌아올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조력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우주선이 네. 이제 폭파될 때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아, 동료가 그 사람, 예, 네, 동료가 한 명 있고요. 근데 동료는 중간에. 부의사고로,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우주 정거장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아. 근데 끊임없이 그런 사고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 우주 파편들이 아시겠지만 돌잖아요. 지구를 따라서. 아. 예, 네. 그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뭐 영화의 러닝 타임이 90분인데요. 네. 이 90분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이제 속도가 시속 17,5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빠르네요. 예, 네.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9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럼 처음에 부딪힌 뒤에 네. 또 클라이맥스쯤에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도는데 아. 한 번 이제 중간에 한 번 또 부딪히고 네. 이제 마지막쯤에 또 한 번 돌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뭐 우주 정거장에 가서 이제 귀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그 과연 이제 제대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이제 영화거든요. 아 근데 흥미진진하겠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뭐랄까 그리고 또 우주 공간에 내가 있으니까 막상 그 보는 사람은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영화에 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네. 사실 이 라이언스톤의 좀 과거가 있어요. 아, 네.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네. 불의의 사고로 딸이 죽게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라이언스톤 박사는 삶의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 마치 그 삶의 의지가 의외로 크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살아남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또 법칙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이 박사는 영화 시작될 때쯤에 이제 뭐 대화 같은 것들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무기력하고 좀 뭐랄까요. 좀 사실 우주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롭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그 거대한 그 자극들의 연속일 그렇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아.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죠.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이제 그 살아남은 동료가 물어봐요. 네. 이제 지금 니네 고향이 한 저녁 8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너는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운전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 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네. 그래서 하는 일이 자고 병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그게 하는 일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그 주인공의 위치가 참 애매한 게 죽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지 않기도 하고 야, 이 미묘한 지점이 되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무 대놓고 난 사야겠어 이런 것보다 너무 그런 좀 전형적이죠. 네, 오히려 더 그런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정말 그러면 이제 같이 한 동료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아, 예, 그 이제 반대되는 아, 네. 굉장히 이제 좀 수다스럽고 네. 이 역할은 조지 클루니가 이제 그 동료 역할을 맡았고 주인공 라이언 스타는 이제 산드라 블록이 맡았는데 네. 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아. 잠시도 얘기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네. 그 보통 이제 휴스턴이라 그러죠. 그 이제 기지에서 그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이제 주절거리는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주인들이 뭔가 그 뭐랄까요 자기만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왠지 조지 클루니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커피를 권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모시죠? 네. 네. 아, 이게 광고를 많이 봐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굉장히 이제 조력자 역할도 하지만 또 뭔가 좀 깨알 같은 웃음을 네. 좀 담당을 하고요. 아, 좋네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 삶의 의미가 의지가 크게 없다고 했지만 또 이런 동료의 존재가 네. 좀 뭐랄까요? 좀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우주 공간에 아무리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둘만 살아있다면 네. 정말 철천지 원수라도 그때부터는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극중 인물이 맷 코알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번 미션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바꿔 말하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우주에 생존할 수 있는 팁들을 계속 알려줘요. 아, 알려주는데 뭐, 이제 어쨌든 네. 어느 시점 이후로 이제 이분은 이제 불행히도 이제 네. 뭐 우주에 미아가 되지만 이제 그때 말해줬던 그 팁들을 가지고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죠. 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그 라이언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우주로 오기 전에 네. 그때마다 항상 추락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자기 능숙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뭐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자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언 스톤이 걱정을 하거든요. 아. 어디로 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뭘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 중간 이후로 이제 사라지게 되긴 하지만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이 이제 주인공이 그 생존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등장인물은 두 명뿐인가요? 등장인물은 목소리가 한 명 더 등장을 하고요. 네. 이제 휴스턴이죠. 그리고 그 우주에서 이제 사고로 이제 죽는 경우들이 아. 있는데 초반에 한 10분 내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긴 러닝 타임 동안 이제 네. 거의 두 사람 그 이제 나머지 하나도 30분 이후에 이제 정리가 되고요. 아. 한 시간 정도는 산드라 블록이 혼자 오로지 혼자 이 영화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흡입력이 있다는 건 네. 그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얘기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이렇게 뭐 만들어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이제 제작진의 노력도 굉장히 컸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년 아카데미에 유력한 수상 후보로 샌드라 블록 거론하는데 연기가 훌륭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뭐 이따가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굉장히 이 찍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주에 실제로 던져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인해서 아, 뭐 중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그런 느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신체 훈련을 6개월 정도 받았다고 해요. 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네. 아마 그 태양의 서커스 네. 받는 훈련 과정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육체적으로 그 강한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우주에 남겨진 이 이제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전달을 하고 있어서 관객들이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 그냥 우주에 있는 본인도 우주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 주인공의 감정에 그대로 그냥 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왜 박수를 치게 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네. 너무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네. 저는 사실 산드라 블록을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닌데 이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예. 반하게 됐고요. 아, 그래요? 중간에 이렇게 네. 우주복을 한번 이렇게 벗는 장면이 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아, 왜요?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알기로 5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몸매가 예.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 건강 아직까지 그렇죠. 그 굉장히 관리가 되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6개월 동안 신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군사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고 네. 이제 근육으로 좀 다져진 몸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참 그 보면 영화 한 편을 위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들도 그렇죠. 뭐 몸도 많이 드시고 네. 무술 같은 것도 있으면 네. 막 트레이닝 그렇죠. 하잖아요. 그 갑자기 생각나는 일대 종사가 발 부러져가지고 또 이제 네. 그래서 그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 사진 같은 것들 보면 헐리우드 배우들이 굉장히 막 살찌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 관리 안 됐을 때. 네. 입금하면 달라진다고. 아, 맞아. 저 그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참, 평소에는, 네. 그냥 관리 안 되고 살도 찌고, 이렇게, 네. 수염도 안 자르고 네. 있다가, 딱 영화가 되는 순간. 배우가 되죠. 네, 몸도 네. 만들고, 네. 뭐, 이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아, 그게 그런 거군요. 근데, 좀, 그쪽은 개런티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런티가 네. 세기도 한데 네. 이 영화에 샌드라 블록이 캐스팅된 또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네. 원래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원했던 사람은 네.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좀 더 여전사 이미지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티켓파워라고 할까요? 좀 아무래도 좀, 네. 좀 있는 사람인데 네. 두 번을 고사를 했는데 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가 헐리우드 이제 어떤 큰 영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다고, 네. 네. 두 번을 고사를 해서 이제 산드라 블록에 맞게 됐고요. 근데 너무너무 잘된 캐스팅인 것 같아요. 안젤리나 졸리도 물론 훌륭한 배우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뭔가 좀 그 산드라 블록이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찍었지만 네. 그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특히나 더 이렇게 뭔가 얼굴이 완전히 더 밝아 보이진 않잖아요.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좀 그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잘 맞고 어쨌든 연기를 훌륭히 잘하는 배우라서 너무너무 좀 잘 된 캐스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스틸 사진들을 보니까 그 물 속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네. 그 뭐죠? 그 우주의 느낌을 내려고 그런 건가요? 이건? 아,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영화에 좀 스포일러와 상관이 있어서 아, 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이렇게 찾는 걸로 네.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이미지들을 네. 막 검색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되게 그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막상 그 네? 일단 트레이닝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확실히 네. 그만큼 긴 트레이닝이 있었다는 네, 얘기겠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 이제,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우주가 무중력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밀히 따지면 무중력은 아니다라고 네, 하고, 네. 이제 사실상 중력이 이제 거의 없어서 작용 안 한다고 네, 하지만. 네, 작용이 안 하는 곳이지, 무중력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무중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와이어 12개를 달았대요. 와, 그걸 와이어로 전했다고요? 네, 와이어 진짜 힘들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근데 실제로 그 동작이 와이어를 12개를 달고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이제 리허설하는 과정이
춤 연습하는 거랑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 오른쪽으로 셋, 뭐 그다음에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둘 이런 식으로 리허설 과정을 굉장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든 트레이닝을 거쳐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이 와이어를 설치하는 과정이 몇 시간이 걸려서 와. 이제 한 번 이 와이어를 달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가서 항상 물어봤대요. 뭐 네. 산드라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산드라 배고파요? 뭐 아들 불러다 줄까요? 이런 식으로 아. 항상 왜냐하면 내려오면 또 설치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한 번 올라가면 거의 뭐 10시간 정도를 그냥 쉬지 않고 너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쉽지가 않군요. 네.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게. 네. 근데 아. 더 감동적인 거는 이 산드라 블록한테는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보다 네. 이 사람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자기는 더 힘들고 그게 더 과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우죠 배우. 그렇죠. 네. 진짜 정말 그 배우 그 자체 스스로가 네. 그 역할에 몰입하는 그런 네. 느낌이 막 듭니다. 아, 막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아, 이런 배우랑 작업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배우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뭐 이제 유명한 배우라서 이제 얘기는 되지만 뭐 좋은 그러니까 좀 배우분들이 대부분 이런 자세를 갖고 계세요. 아. 몇몇 이제 아닌 분들이 이제 아, 좀 네. 회자가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네. 그런 걸 주긴 하는데 회원분들이 이런 자세를 보면 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게 되죠. 아, 이래서 배우구나라는 그렇죠. 어떤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고 네. 거기에 따른 것들을 감수할 네. 준비가 돼 있는. 아, 괜히 좀 멋있는데요. 더? 네, 멋있죠. 네. 어떤 직업인지 열정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죠. 감동을 느끼게 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배우들 많이 볼 때, 아, 뭐, 잘생기고 멋있고, 아, 네. 아름답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혹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드리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떤 비주얼로 네.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도 물론 배우의 큰 자질 중에 하나고,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이런 감동적인 연기를 하면은 아. 몰입이 이제 뭐 몇 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감독님이 그런 얼굴로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몰입이 됩니다. 네. 네. 아, 저희 너무 몰입되기 전에 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도 될까요? 네. 그, 이 그래비티 사운드 트랙 중에서요. 예, 티안공이란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라비티 중에서 티안공? 네. 약간 중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티안공 뭐 이런 거는. 티안공. 티안공. 그 네. 천공이죠, 천공. 네. 그 이제 영화 중에 등장하는 중국 그 우주 정거장의 이름이에요. 아, 네. 아, 아까 그 우주 정거장. 네. 네. 근데 실제로는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기초 뭐 프레임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완성은 몇 년 후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야, 실제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아. 만들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이제 그 우주에서도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그 약간 그 특유의 그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네.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하게 뭔가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하긴 합니다. 영화에서. 네, 있어요. 네. 아, 왜냐면 저희 동네 근처에 은근히 그런 그 단체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연남동, 성산동 일대 네. 오셔가지고 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약간 왁자지껄하면서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단체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중국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놀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비티. 아, 말씀만 들으니까 더욱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말씀, 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안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정말 심하게 갈리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다. 이제 이런, 이제, 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극영화 플롯으로 이제 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갔는데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 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플롯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플롯이라는 게 이 영화의 플롯은 이제 그거죠. 조난당한 이제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것까지의 과정인데 네. 사실 이제 플롯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영학교 다니면서 배우기로는 플롯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플롯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아, 오히려? 네. 문제는 네, 그렇죠. 잘 전달됐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네. 이 단순한 플롯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 물론 내신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화에 많이 쓰이는 플롯 중에 하나가 이제 복수 플롯이 있잖아요. 네. 복수하는 플롯. 그렇죠. 굉장히 네. 단순하잖아요. 뭐 가가지고 복수를 한다. 네. 이 복수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만 복수하는 영화가 다 재밌지 않죠. 아, 그렇죠. 어떤 네. 영화는 굉장히 뭐 킬빌 같은 영화, 뭐 올드보이 같은 영화는 굉장히 재밌지만 대다수 만들어진 영화들이 복수한다고 다 재밌거나 어떤 쾌감을 느끼진 않는데. 꼭 그렇진 않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플롯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드느냐, 어떻게 한 편을 그 완성을 시키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그 플롯에 아주 충실하면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그 아주 훌륭한 기술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이 관객들은 과연 저 우주인이 저 우주에 미약하던 우주인이 귀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에 되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 그냥 아, 잘 만들었다. 그냥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세 번 봤거든요. 오, 매년이군요. 네. 매니아가 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어떤 좀 감동이 좀 더 배가 된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세 번째 볼 때는 정말 그 눈에 이렇게 좀 그렁그렁 할 정도로 그 이 산더블록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그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딸에 대해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후에 있을 부분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더 크게 이제 감동으로 저한테는 왔거든요. 아.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코알스키라는 사람이 그런 대사를 해요. 죽으면 좋지, 다 포기하면 그 좋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어떤 생존에 대한 부분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게 되면 우주에서 그냥 힘든데.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죠. 네. 뭐. 이 여자가 지구에서 당했던 그런 나쁜 일도 더 이상 겪을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죽게 되면 나쁜 일도 더 이상 겪을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좋은 일도 겪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정말 그 아까 플롯은 단순하지만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봤을 때 더 네. 몰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그렇네요. 네. 근데 뭐 여러분까지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3D로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느낀 거는 아 이거 그냥 일반관에서 봐도 크게 어떤 몰입도가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좀 관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면 영화가 러닝타임이 짧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0분인데 네. 뭐 1시간 반 정도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을 만한 영화가 아닐까 예,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너무 하셔도 좋을 만한 영화입니다. 이제 슬슬 내릴 단계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런 우리 저희가 전해드린 그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비티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영화 얘기도 나눠볼까요? 예, 다음 영화는 All is Lost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고요. All is Lost죠. 네.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 네, 잃어버렸다, 뭐 없어졌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바다에서 조난당한 남자에 대한 영화입니다. 아, 아까 그래비티는 우주였다면 네. 이건 이제 바다에서. 네. 사실 근데 바다만 해도 엄청나게 사실 우리에게 그 공포의 공간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보고 나면 아 그래도 잘하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오리지널 로스트를 보면 아 저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히려. 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봇 레드포드인데 이 영화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만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심지어 대사도 없어요. 아니, 그 어떻게, 좀, 내용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조난당한 사람을 관찰하는 관찰 카메라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에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네. 산드라블록은 대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독백도 하고, 예. 네, 음악 같은 장치나 어떤 촬영적인 장치나, 이제 같이 몰입을 해서 보게 되는데
오리지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떤 거리감을,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찰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다에 생존해 가나, 아. 그걸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좀 한, 이게 뭐랄까 좀 한 달이 좀 떨어져서 네. 본다는 게 좀 객관적인 느낌이 그렇죠.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좀 뭐랄까 그런 노인 그 상황을 네. 좀 잔인하게 만들 그렇죠. 것 같기도 네. 한데요.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저 사람이 처절하게 사투를 하는지 네. 한번 봐봐라. 아. 그러니까 저 사람 심정이 되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봐라 이런 느낌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얼마나 이 사람이 처절하게 살아남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대사도 하나도 없나요? 어떻게 그럼 이제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제 저 어저께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아, 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하게 호불호가 이것도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저는 이 영화도 좀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고 네. 저 스스로는 좀 지루한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바다의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게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지루할 틈을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몰입하신 건가요? 그럼? 몰입이 되죠. 아. 몰입이 되고 그 폭풍우를 두 번 만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잔잔할 만하면 이제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아.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폭풍에 살아남는 과정을 보면 지루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만큼 그 뭐랄까요? 그 조난당해서 이제 네. 생존을 위한 모습을 또 여실히 그렇죠. 여과 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네. 또 몰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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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그게 답니다. 심지어 주인공 그 크레딧을 봐도 이름이 없어요. 아우어 맨이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남자.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요트에서 자고 있는데 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깨게 됩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나 해서 봤더니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컨테이너가 자기 아. 요트에 이제 충돌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배는 일단 좀 이제 구멍이 난 상태고 곧 가라앉겠군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어찌어찌해서 배를 수리는 해요.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조금 있다가 이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요트는 침몰하게 되고. 간신히 구명보트를 띄운 다음에 약간의 음식과 그리고 아, 나침반을 네. 가지고 탈출하게 되죠. 아, 막막하네요. 이거. 막막하죠. 오히려 그 그래비티의 그 우주는 아, 끝이구나. 네. 라고 해서 좀 뭐랄까 좀 달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다에서는 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우리가 살는 공간이고 중력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살긴 살아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래도 장치가 있어요. 아. 뭐 통신도 할 수 있고, 네. 그 뭐 우주 정거장도 있고, 네. 사라지지만 동료도 나왔었고 하는데 이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다에 한가운데 있는데 아, 네. 처음에 이제 그 컨테이너와 부딪힌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통신 장비라든지 네. 기계 장비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딪힌 것 같아요. 아,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단 무전기를 잃었고. 바다에서 이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그 이제 고대에는 어떤 그런 뭐 별자리나 해를 이런 걸 이제 그 항법을 그 읽게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익히는 과정이 있어요. 아. 이제 그게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있다고 해도 네. 이제 무대가 되는 곳은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 한가운데인데. 인도의 네. 한가운데서 어떤 동력장치도 없는 배를 가지고 밑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죠. 대양인데, 그래도. 네. 그렇죠. 대양인데. 아, 참, 가깝하네요. 네. 말씀만 들어도.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생존해 가는 과정을 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뭔가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있는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일도 없죠. 노인과 바다는 그 소설을 보면 이거 네. 혼자서 말을 많이 하게 네. 되는데 또 그건 소설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현대판 노인과 바다라고 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일단 주인공이 노인이고. 네. 저는 몰랐는데 로테르포드가 3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노인이시네요, 네, 이제. 저희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데,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면 좋아하신 분들도 되게 좀 많으실 테고, 네. 어떤 전형적인 미국 미남의 그, 배우, 그, 그 상징하는 배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처음에만, 맨 처음 등장할 때만 이제 전형적인 미국 미남이고, 네. 이제 후반부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처절하게 사투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수염도 계속 잘, 잘할 거고, 네. 네. 옷도 뭐, 이제 뭐, 너무 이제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영화도 이제 그 로버트 레드포드의 어떤 그,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배우인지, 이게 그, 그냥 그,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네. 연기를 하거든요. 와.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준비가 덜 됐더라면 좀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도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가짜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우리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위협이나 적 이런 것보다도 네. 뭐 자연이라든가 그 막막한 공간과 시간 그렇죠.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게 사실 네. 훨씬 더 좀 절망적일 수가 있고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또 그 잘 표현하기는 또 힘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관련 영상을 봤는데 로테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뭐 문명이 네.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를 하면서 쭉 역사가 이어지겠지만 이 영화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지구의 주인은 자연이다. 마.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이제 기생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잠시 머물렀다. 네. 얼마나 자연이 이제 위대하지만 무섭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두 영화를 보면은. 인간은 그냥 이제 진짜 먼지죠, 먼지. 먼지. 그 거대하고 긴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은 네. 그냥 잠시 그냥 이렇게 점을 찍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쓱 스쳐가는 거죠. 네. 그치, 정말 그 없는 듯. 무한한 것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그 사소한. 네. 참 비교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인간과 인간 간의 것과는 좀 다른. 물론 그 스케일이 다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인지하는 선에서는 되게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은 그 조난당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저 이제 그 부인하고 하는데 네. 저는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왠지. 아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좀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든 조난을 당하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때 뭐 행동하는 그 뭐 어떤 방식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생존 본능이 좀 뛰어난 편이라서. 아. 어디를 가면 되는지. 아, 여기 가면 죽을 것 같고, 여기 가면 살 것 같다,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본능적인 판단.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모이는 지역 같은 데 보면. 네. 저는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을 좀 잘 찾는 편이에요. 아, 이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화관에 항상 그 빠져나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잔뜩 모이잖아요. 이 비상구와 이런 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진 건 몸밖에 없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서 네. 그런 좀 감각 같은 것들이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합니다. 항상 가면 이제 비상구부터 파악하고 네, 뭐, 그런 식이죠. 어떻게 하면 만약에 무슨 일이 났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파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탈출기 흐름과 그 공기의 흐름 같은 걸 그렇죠. 파악해서 이제 아, 상황과 불길이 이리로 네. 번질 것이다라고 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고 해서 네. 사실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맞아요. 타이밍이란 것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저 나름대로는 잘 파악한다고. 어, 되게 얍삽하고 좋네요. 얍삽하고 좋아요. 아. 하지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저도 이제 동님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항상 탈출구를 네. 봐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네, 항상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탈출구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그 어떤 사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이제 나올 때와 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사실 그게 생존 어떤 뭐 능력이라면 능력일까? 네. 방식이라면 방식일까? 그런 거잖아요. 출구 전략 위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따라서 뭐 들어갈 때와 뭐 사람들과 좀 약간 생각과 행동을 달리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그렇죠. 아니라고 말할 네. 수 있는 바로 그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두 영화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네.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어떤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네. 생존을 위한 행동은 정말 뭐 숭고하다고 할까요?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머리에 이렇게 뭐가 휙 지나가면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뭔가 그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뭐 프로그래밍 됐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호를 위해서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뭐 의지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 무의식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뭔가가 날라온다면 사람 피하고 시공을 만지면 손을 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뭐 뜨거운 난로를 만졌을 때 아 그래 난 자살할 거니까 손 대고 있으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손을 떼게 되는데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뭐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네.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다운 점인데 그렇죠. 그게. 근데 때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좀 안 좋은 것도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안 좋은 뭐 목숨을 구걸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 타인을 해친다든가 아 그거는 예, 네.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 되게 극단적인 예가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조난 시 뭐 아.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에서 네. 뭔가 느낄 수 있다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능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과 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존을 위한 이런 행동이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생존을 위한 행동들은 다 아름답죠. 네. 그래서 두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점들이 가장 크게 와닿고 그래비티가 뭐 영화가 뭐 지루하네 재미가 없네 뭐 너무 단순하네 하지만 저는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여자가 계속 그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긴장감을 가지는데 네. 여기서 뭐가 더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키스신이 없다라든가. 네. 네.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 네. 그 이제 영화 제작될 때 네. 그 이제 돈을 대는 투자자가 요구한 조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네. 산드라 블록이 이제 그 과거 있었던 일을 회상 장면으로 넣어라. 뭐 이제 그 파편이 날아오게 하는 장면을 외부에 적을 설정해서 뭐 미사일을 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독이 그냥 이제 고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됐다. 아,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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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게요 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맞다는 것도 영화를 보면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스스로 이제 나름대로 또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무슨 외부의 적이 있고 뭐 과거에 무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생존해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충분히 잘 드러나고 있고. 이 영화는 그걸로 그냥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외부 입김 때문에 영화가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그렇죠. 그 감독이 비전이 없으면 그런 외부의 이제 입김이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영화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산으로 가게 되는데 네. 감독이 확실한 비전이 있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걸 만들지 예상이 돼 있다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나한테는 확신이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도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결과도 당신이 책임을 져라.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결과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의도대로 했는데 마케팅에서 예를 들면 그 탐 크루즈 주연의 네. 그 우주전쟁이라는 네. 영화를 보면 이제 뭔가 외부의 적이 나오고 막 신나게 때려 붙을 것 같지만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마케팅에서는 뭔가 네. 그 뭔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막 주던데 네. 되게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독님은 잘 지키고 계시죠? 저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저는 일단 동료하기 때문에 네. 외부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와의 투쟁이죠. 아. 네. 잘 만들 수 있니? 네.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저의 투쟁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게 자기 검열이라든가. 그렇죠. 스스로 뭔가 좀 타협한다거나 네. 스스로 아 이건 아닐까 하는 네. 그 좀 뭐랄까 불확실한 느낌. 네. 저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작업하다 보면 저도 사실 뭐 외부의 압력을 그렇게 직접적 받는 건 아닌데 네.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가 괜히 좀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 아 이런 것들 좀 자유롭고 싶은데 만드는 하면 좀 어쩔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두 가지의 영화를 또 만나봤는데요. 영화 그래비티와
All is Lost. Lost. 예. 두 영화 다 어떤 그 재난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정말 이게 요즘 그 전국이 재난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재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아, 산다는 게 뭔가 아.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이제 좀 약간 허무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영화가 그런 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골라 나오게 됐습니다. 산다는 것은 산다. 네. 산다라 블록. 아, 그런 얘기도. 네. 음악 들을까요? 아, 네, 음악 들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이번엔 오리지로스트 삽입곡인가요? 네, 삽입곡은 아니고요. 네. 이 음악을 이제, 영화의 음악은 그 알렉산더 에버트라는 사람이 음악을 했는데, 아, 네. 사운드 트랙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분이 불렀던, 이제 다른 음반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영화의 분위기가 좀 많이 비슷해서 골라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 들으면서, 네. 저희는 이제 또 오늘 영화인디오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무 오늘 즐거운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 예. 오늘은. 네. 특히나 또 즐거운, 오랜만에 또 즐거운. 그쵸. 네. 아, 마치 그 그래비티에 빠져들어서. 네. 네.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감독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found peace. In my way, but it didn't last beyond the day. 네,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인데요. 오늘도 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둘이서 보니까 또 반갑고 좋네요. 네. 아,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 11월 11일 하, 참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최진희의 꼬마 인형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